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현대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긍정적인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죠.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그 이야기 받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전기차 탑티어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 글로벌 평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시장에서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두 분 모두 현대차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만에 대형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블룸버그에서 현대차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쏟아내줬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 더 간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사차장님이 네, 항상 양보해 주셔가지고요. 네, 대형 종목인데 어제는 진짜 안 꼽을 수 없는 정도의 상승을 그러니까요. 보여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내에서 워낙에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가 뚜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수소단에서 그 전기차 패권을 살짝 놓쳤어요. 현대차 그렇죠. 그룹에서요. 그러면서 수소차, 제네시스에다가 이런 부분들로 출시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1년에 팔리는 대수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상용차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할 거고 우리 다시 전기차 할래라고 돌아서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네네. 이거 너무 늦게 뛰어들었는데 이거 잘 팔릴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일단 블룸버그 쪽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같이 거들었죠. 현대차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이오닉 5하고 EV6 각각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현대차 그룹인데 둘 다 호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내 점유율 2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월에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차량 생산 자체도 반도체 수급난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증가가 조금 될 것 같고요. 6월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자동차 계약을 몇 개 넣어봤어요. 근데 예,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반도체 수급난이 아직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걸리던가요? 지금 제가 가장 인기 차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로 넣어놓은 게 한 77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순번이 550명? 아이고. 주당 한 2대에서 3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급난이 확실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을 체감적으로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수요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면서 부품 공급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지금 2위의 자리를 놓고 2위 자리 수성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계속 따라가는 이런 행보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0년도의 유럽 그리고 21년의 중국 올해는 미국이 전기차의 원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점유율 차근차근 올려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약간의 의구심들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숫자로 그리고 평가로 나타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실 현대차 타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타보셨죠? 네? 네, 무슨 자동차 영업사원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현대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과죠. 네. 내수보다 해외 성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이 점유율 한 14%, 3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테슬라에서 2위라고는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워낙 지배력이 높죠. 마켓쉐어 5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지만 아주 먼 갭을 보이는 2위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는 것보다는 네. 폭스바겐이 너무 못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따른 변화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어가고 있는 먼저 그러니까
아이오닉5나 EV6가 약간 미국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좀 먹히는 모델이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 SUV형 모델이다 보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세단에서 먼저 진입해서 나가는 또 대부분의 전기차가 소형 쪽이고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그게 아닌 쪽에서 파고들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어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음 모델들. 그래서 아이오닉이 아직까지는 대형 모델이지만 이제 제네시스 모델로 추가 세단 라인업으로 좀 공략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기대감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32조가 넘으면서 7%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 2조 1000억 대 13% 이상 증가할 걸로 보면서 올해 잘하면 뭐 15조까지도 넘본다라는 네.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더 기대가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보니까 이번 주에 노조 관련된 쟁의의 결의를 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이 관련된 동향들을 한번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일단은 판매량, 점유율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숫자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공급망,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뭔가 좀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현대차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좋게 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